약차로 백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더럽과 인접한 곳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조금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예쁘죠? 자, 이 약차 이름은 수레국화입니다. 국화과에 속하는 한두 해살이 이 식물입니다. 유럽이 원산지이고 기아 식물입니다. 도로변에서 잘 자라고 줄기는 이렇게 곱게 서서 자랍니다. 가지가 갈라지고 줄기에는 흰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. 벌이 날아와서 꽃을 빨고 있네요. 잎은 느긋나고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. 6월경 꽃은 여러가지 색으로 이렇게 두상하로 핍니다. 이 꽃은 시차국이라 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. 많이 나 있습니다. 이 생략명은 시차국이며 독일이 원산지이고 이 꽃차의 순한 맛과 은은한 향이 나서 차로 마시면 아주 그 좋습니다. 이 성질은 차고 맛은 씁니다. 이 독일의 국화입니다. 성분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, 꾸마린 이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벌이 꽃을, 꿀을 빨고 있네요. 효능으로서는 이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주고 염증의 수치를 이 줄여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이 몸속에 독소와 염증이 있으면 이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이 무겁고 이 부은 느낌이 듭니다. 이 독소가 배출되지 않으면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. 만병을 일으키는 씨앗입니다. 원인은 음식으로 인한 것과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온몸을 망가뜨리고 이 신진대사의 불균형, 신체 조직에 악영향을 끼칩니다.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이 체내의 독소와 나트륨,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줍니다. 그래서 면역력을 향상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이 신장 기능 저하로 생기는 사구체 신염을 예방해 줍니다. 이 신장은 혈액에 쌓인 노폐물을 소변에 담아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. 이 사구체 신염, 이 혈뇨 증상과 단백뇨 증상이 주가 이 나타나죠. 이 장시간 이 지속되면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행되어 신장염이 발생합니다. 이 사구체 신염 초기에는 심하지 않는 요독증, 소변량의 감소, 이 전신부전과 식욕부진, 무기력증, 심한 피로감 증상들이 나타납니다. 이 사구체 신염이란 이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감소되는 증상입니다.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신장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이뇨작용이 탁월하게 좋게 만들어줍니다. 이 소변을 잘 나오게 하여 신장염, 방광염에도 좋은 약초입니다. 이 눈 건강에도 좋은 약초입니다. 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염증을 없애줍니다. 이 녹내장과 백내장, 한망변선증을 예방해줍니다. 이 녹내장이란 안구 내의 방수가 잘 흘러가지 못해 이 폐쇄로 인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할 시 안구를 압박하여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 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이 실명의 징조 증상입니다. 이 백내장은 이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이 증상이며 6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. 이 눈부심과 빛번짐 증상이 나타납니다. 이 항방변성증은 항반의 이상이 생겨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는 증상이며 주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. 이 시력 저하를 불러오는 최고의 안질환 중에 하나입니다.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여 눈의 점막과 안구건조증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. 눈의 염증을 없애주고 시력을 회복, 정진, 개선시켜주어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해줍니다. 이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. 악성 바이러스와 세균, 곰팡이 등이 폐포로 들어가서
감염을 일으키는 폐렴과 이 폐결핵의 진행을 차단해 줍니다. 이 폐열로 인한 독기와 상처를 치료해 주고 이 폐에 가래가 끓는 증상을 없애줍니다. 이 경락을 잘 통하게 하여 이 호흡곤란 증상과 가슴 답답한 증상을 없애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이 폐포의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. 이 뿌리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꾸준하게 복용하면 흡연으로 인한 이 니코틴을 해독해 주어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해줍니다. 이 꽃을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그늘에 말려 차로 이용하면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말린 꽃한 송이와 두 송이를 뜨거운 물로 부어 차로 마시면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성질이 차가우므로 대추와 감초를 함께 넣어 마셔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나중에 이 씨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수레국화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서는 물러갑니다. 감사합니다.